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데보라 노빌이라는 미국 언론인이 지은 거고요. 우리나라 위즈덤 하우스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품고 살자, 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자, 그것이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다음에 조금 아이들이 좀 크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리키잖아요. 또 우리가 뭐 외국에 여행을 간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나갈 때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익히는 말은 감사합니다. 그 나라로 감사가 뭐지 하면서 우리가 그 말을 익히게 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내 그 힘은 바로 감사합니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과거의 불행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책 62쪽에는 감사도 학습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 한두 번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을 할때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라는 말도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프라 윈프레를 알고 계시죠? 그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부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로 살아가고 있죠. 저자는 또한 소박한 감사는 큰 행복을 낳는다라는 소제목에 데이비드 패트릭 콜롬비아 예를 들었는데요. 그는 지금 이제 언론계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는 어려운 뉴욕 생활 중에 만나는 소소한 것들에게서 감사한 점을 발견하면서 점차 그의 생활이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지금도 그 생활하는 그 밑바닥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산다고 하네요. 우리는 늘 어수선한 날들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책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주변을 살펴보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기. 감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큰 기쁨을 갖게 되고 또 나에게도 그 기쁨이 돌아온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하루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며 또 그 생각 중에 95%는 어제도 했던 걱정거리라고 하네요. 그 중에 감사하다는 생각은 과연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할까 한번 생각이 갑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좋은 일들이 선순환적으로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마음은 다시 그러한 결과를 위해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보면 말 한마디가 천량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량한 말이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한 말이 천량빚을 갚는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웃음치료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웃음치료를 통해 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례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곳에서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감사의 힘에는 언제나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잠시 몇분 동안 감사 관련된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도 될수 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미소 짓는 일들로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생각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세 가지 이상 오늘부터 매일매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